정상적으로 귀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한 5년 전 정도로 돌려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2017년 2월 기억하십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모두가 다 네. 기억하실 거고 3월 이제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 나기 전까지 정말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은 인파가 모였었고요. 예. 광화문 뭐 이렇게 네. 막 수십만 명이 모였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조연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기무사령관이었는데요. 조연천 기무사령관 지시로 전시 개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비밀 문건 하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은 2018년 7월 비밀 문서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이게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그 네. 내용이. 예. 국민의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네. 이걸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이 문건을 작성한 이 조연천은 내란 음모죄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물론 본인은 이게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치안 유지를 위한 어떤 참고용 문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당시에는 했습니다. 훈련용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2017년 12월에 미국으로 가버려요. 네. 그래서 수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 핵심 인물인 키맨 조연천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한 겁니다. 그동안 귀국하지 않고 도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주한 게 아니고요. 귀국을 연기한 거죠. 속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개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개헌의 문건에 본질적인 그 본질이 잘 규명되고 또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지셨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 혐의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너무 당당하고 심지어 또 이게 웃기까지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는데. 네, 저도 이 수사로 도피하는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많잖아요. 네. 이 따라 배울까봐 겁났습니다. 네. 네. 일단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계엄이라는 거는 병력을 동원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예. 헌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사회 안녕을 유지한다거나 또 이제 군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거나 뭐 그럴 때 이제 병력을 동원하는 굉장히 비상 사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러한 계엄을 바로 촛불 항쟁 당시에 기무사에서 계획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계엄에는 계엄법상의 요건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 요건들을 보면은 전시사변이라든지 네.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든지 행정이나 사법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 중대한 어떤 사회 교란 상태 네. 이런 때에 이제 계엄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가 과연 그러한 상황이었느냐? 네. 예, 그 어울리지 않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는가? 예, 이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네. 이 문건에 어떤 내용이 내용, 담겼느냐. 내용. 그게 핵심이에요. 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화문, 그리고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 무장병력, 한마디로 군인들을 배치하겠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를 막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들을 다 차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울을 고립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문, 방송 그리고 인터넷, 개인의 SNS까지 전부 다 장악, 차단을 해가지고 언론 보도를 못하게 막겠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으니까 네. 아니 이게 치안 유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건이 충격적인 게 우리가 이제 5.18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유사해 보여서 더욱더 충격이었고 이제 무장 병력. 이 말인즉슨 총기를 든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진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무장 경력이라고 했을 때 총기 소지 정도만 하는 수준이냐? 네.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건에 나와 있거든요. 기계화 사단 특전사를 배치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계화 사단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장갑차라든지 탱크를 배치를 하겠다.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평화적인 촛불 시위 그 네. 현장에 탱크가 나타난다. 이거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전사를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07 부대를 배치한다라고 하는데 이 707이 한마디로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고 불리는 최정예 부대거든요. 아, 근데 예. 특전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5.18 네네. 광주를 또 떠올리게 되죠. 네. 그때도 이제 11공수 특전여단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중심에 서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또 찜찜한 것은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 조현천 씨에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국방연구원이 진술을 했는데 5.18을 참고해봐라. 아유.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직까지 계엄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는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되는 제도고 예. 현재 계엄법은 그런 취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5.18에서 뭘 참고하겠다는 건지 독재시대에 네. 오히려 국가가 먼저 분란을 일으킨 그 사태에서 뭘 참고를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이죠. 뭐 이건 사법적인 판단은 나오진 않았지만 네. 문건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문건이거든요. 이 진짜 심지어 끔찍한 문건입니다. 이 엄청난 거를 조현천 기무사령관 과연 혼자서 했겠느냐 이런 의문이 당시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있었죠. 예. 당시에도 배후 윗선이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지시한 것 아니냐, 네.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냐. 그래서 용의선상에 올랐던 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네. 그리고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특히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당시에 청와대를 좀 들락날락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건을 작성한 관계자들이 이제 진술한 것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에게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인물이다. 네. 이런 진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혹의 중심에 있었는데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계엄의 개자도 보고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장관도 검찰 조사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기소조차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안 된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현천이 없다. 핵심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현천이 돌아왔으니 이제 상황이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굉장한 압박을 많이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안 왔던 분이에요. 네. 이분이 갑자기 지금 왔단 말이에요. 당당한 모습으로.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자진해서 귀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지난해 9월이었다고 하고 올해 들어서 귀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도피 시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초기 네.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시점들을 봤을 때는 정치 환경이 변했다. 정확하게는 정권이 교체됐다.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조현천 씨 입장에서는 전 정부에서였다면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어. 근데 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또 국민의힘 TF가 이 문제를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방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죠. 송영무 장관이라든지 이들을 고발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키웠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조현천 씨 입장에서는 좀 본인이 결백을 호소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조현천 씨 귀국이 앞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여야가 네.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한때 이걸 검토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제 문제가 된 문건에 대해서는 이게 최종본이 아니다, 초안 단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최종본이 아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인권센터라든지 이쪽에서는 그 최종본이 세탁 조작된 거다라고 맞받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상 오히려 거꾸로 이제 역적폐청산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키운 게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난 9월에 고발을 했다는 거죠? 네, ETF를 가동을 했고 그 결과로 고발을 한 것이죠. 고발을. 네. 결국은 이제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될 텐데. 그렇죠. 쟁점이 뭔가요? 중요한 건 한 세 가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조현천이 들어왔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으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5년 동안이나 도피해 있으니까. 그런데 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 일단 그거를 첫 번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내란죄가 이제 혐의가 적용될 것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실행 의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단순 참고용이냐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조현천 측에서는 이거는 단순 참고용이다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는 윗선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거를 보고받았고 누가 지시를 했는지 여부 이거를 밝혀낼 수 있는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다 검찰의 수사 의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조현천이 없으니까 못했다라고 했지만은 조현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그 수사 의지가 과거에는 부족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충분히 본인들의 어떤 역량은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조차 청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수사 의지가 없다 또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 규명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김준일 에디터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TF가 있는데 이름이 미래발전, 뭐 미래방첩업무발전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 헷갈리게 만들어. 그래서 이게 거죠? 위장 TF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고 합참이라는 주무부서가 아니라 왜 계엄을 이제 기무사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느냐 이런 부분 절차적인 부분들까지 적법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 분명히 가려내야 될. 기무사에는 부분입니다. 권한이 없는 곳인데. 네네, 1차적인 권한은 없죠. 비슷한 시간에 입국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좀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두 사람 묘하게 대비가 되죠.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1980년 계엄령 상황에서 있었던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비쳤고 조현천 씨 같은 경우는 그 계엄령을 검토를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미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라든지 원칙 이런 것들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이 묘한 대비 효과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필 규정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두 사람의 입국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수갑차고 한 사람은 수갑을 안 차는 건 개인적으로 좀 이상한 지점이긴 하더라고요. 함께 계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